지금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른 색다른 장소로 왔어요. 그 안아본 장소인데 이쪽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흔적은 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그래도 이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지 송이가 그래도 괜찮은 게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핀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쪽은 상태가 괜찮은 송이버섯이 좀 있네요.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좀 벌레가 먹었네요. 얘는 지금 같이 안 피고 등급으로는 지금 좋습니다. 안에도 지금 땅땅한 게 겉에는 살짝 비를 맞아갖고 지금 녹아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송이버섯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쪽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여기를 들어올 때는 다 얼어 있어갖고 지금 땅이 밟을 때마다 무슨 콘크리트 밟듯이 되게 딱딱했거든요. 다 얼어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지금 숲이 지금 아주 되게 소프트하니 뽀송뽀송합니다. 여기는 송이가 아직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은 완전히 추워갖고 꽁꽁 얼었어요. 벌레가 좀 먹고 좀 시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송이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이런 이끼 종류 이게 보니까 고물처럼 늘어나긴 늘어나거든요. 근데 하얀 심지는 안 보여요. 아무래도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꽁꽁 얼어갖고 아주 작은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에 지금 송이가 하나가 났네요. 지금 겉에는 얼어 있고요. 밑에는 그래도 아직 뽀송뽀송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위쪽 부분에는 살짝 벌레가 먹었는데 밑에는 그래도 아직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이쪽 자리에 누가 와서 해놓고 갔는데 그래도 하나는 놓쳤었나 봐요. 여기 지금 무슨 다발로 이렇게 버섯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무가 썩은 나무 옆에 송이가 아주 꽁꽁 숨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건 지금 벌레가 좀 먹긴 했는데 그래도 크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 지금 송이가 겉보기에도 한 다섯 개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이 날씨에도 있으면 훌륭한데요? 네. 야, 이거 이쁘다. 여보세요. 두 개. 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지금 이쪽은 바위도 있고 이끼가 지금 아직 뽀송뽀송 해갖고 지금 송이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옆에서 같이 지금 캔 게 지금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캤네요. 네, 그래도 지금 12월 중순인데 지금 다른 데는 벌써 얼어 있어 갖고 버섯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송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버섯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뿌리가 되게 깊게 박혀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기네. 눈이 보배셔. 멋있습니다. 저 지금 송이버섯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좀 시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속은 좀 단단하니 괜찮습니다. 여기 송이버섯을 두 개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육안상으로 보이는 거는 두 개인데 그 상태도 지금 괜찮아 보여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네. 송이버섯 두 개를 또 획득했습니다. 와, 여기 나무 옆에 또 크기가 괜찮은 버섯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벌레가 좀 먹었는데 그래도 오늘 라면거리는 그래도 오늘 라면거리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지금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갖고 아, 지금 송이가 또 하나 있네요. 와, 상태가 좋은 송이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때마침 그래도 송이버섯을 하나 발견했고요. 날씨가 지금 계속 추워져서 사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장소를 가보면 가볼수록 그래도 송이가 아직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신기하게 지금 어떤 자리는 벌써 살얼음이 쫙 껴서 얼어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송이가 계속 올라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안 가본 쪽으로 계속 가보고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대박 송이밭을 찾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보이는 송이버섯이 상태가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또 올라오고 있다는 말인데 지금 수십 에이커 수백만 뭐 에이커에 되는 이 장소에서 송이버섯을 제가 지금 요 뭐 한 반경 몇 킬로나 될까요? 한 2킬로 정도 안에서만 지금 뒤지고 있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장소에도 가보면 지금 송이버섯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도 송이버섯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또 있고 요 밑에도 있었네요. 네, 크기는 작은데 그래도 또 돌아가는 길에 송이버섯 두 개를 더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10분 정도랑 같이 산행을 하면서
버섯을 채취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 외로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채취를 하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틀 후면은 이제 이쪽에 눈 소식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오는 시즌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오늘이 이제 송이버섯 채취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뭐 눈이 안 오는 지역이나 이런데 송이버섯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위치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눈이 계속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송이버섯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송이버섯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또 다른 썩은 송이버섯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좋은 송이버섯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가 지금 얼었어요. 지금 얼어 있어서 그런지 버섯에 벌레도 안 먹었고 상태가 오늘 딴 것 중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괜찮고 좋습니다. 지나갔던 자리들도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송이버섯이 또 새롭게 보이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물찾기라 그런지. 야, 여기 무슨 버섯인지 엄청 크게 폈네요. 야. 달 밑에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이거 또 상태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얘도 끝에 윗부분은 지금 얼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추워서 얼어 있는 데는 지금 벌레도 안 먹었고 상태가 좋아요. 오히려 지금 이 추워있는 데가 버섯 상태가 더 좋습니다. 이미 추워지기 전에 올라왔던 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된 것처럼 벌레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갖고 지금 버섯 상태는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언뜻 봐도 한 대여섯 개는 돼 보이거든요. 와,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채취해 볼게요. 이것도 지금 얼었어요. 와, 3개, 4개, 와, 여기 있냐? 5개, 6개, 7개, 와, 이 포자들. 와, 엄청납니다, 지금. 와, 여기 위에도 있네요.
이렇게 콩콩 숨어 있었으니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채취했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자리가 좋아서 발로 꼭꼭 밟아줘야지 내년에 또 날 것 같아요. 와, 여기 또 있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숲 안에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지금 밟아주다가 두 개를 더 찾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12개죠? 12개. 아, 여기가 숨겨져 있던 밭이었네요. 오늘도 사는 저를 배신하진 않네요. 오늘 그렇게 생각외로 많이 채취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또 고마운 선물을 저한테 안겨줬습니다. 이거 한 방에 지금 바구니가 거의 가득 찰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인 걸 알았나 봐요. 송이들이 마지막이라서 잘 가라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이를 더 따고 싶어도 눈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보이질 않아서 못 따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위험이 좀 있어서 지금 눈이 오면은 사실상 버섯 채취는 끝이 나는 건데 아 정말 아쉽네요. 버섯이 이렇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이상 이제 버섯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가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쪽이 지금 계곡이거든요. 계곡에서 바라보는 절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효준이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이제 맘마 먹을까? 맘마 먹자. 가자. 맘마 먹자. 제가 지금까지 사실 뒤에 막내 아들을 업고 계속 산행을 했거든요. 지금 다리가 엄청 아픕니다.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네, 이제 길로 거의 돌아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랑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 산도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버섯 산행은 올해로서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또 봄이 찾아오면 그 봄에 나오는 버섯들을 한 번 더 제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조개 시즌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조개를 한 번 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같이 오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